14번째 레슨의 주제는 퍼스트 클래스 펑션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그 펑션 자체가 functions can be assigned라고 그럴까요? to variables.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pass the to function argument라고 그럴까요? argument. 그리고 또 뭐, be return라고 해야 되나? returned from functions. 이런 것이 이제 퍼스트 클래스 펑션입니다. 첫 번째는 variable에 할당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럼 세 번째는 어떤 펑션의 어떤 리턴 값으로서 다른 펑션의 리턴 값으로서 펑션이 리턴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주요하게 퍼스트 클래스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로서 우리가 지칭하는 바입니다. 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제는 sensors go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아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여섯 개 정도의 예제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펑션에서 fake sensor 켈빈을 리턴하는 펑션을 적용하고 있죠. 요거는 랜덤한 숫자. 그러니까 0에서부터 300 사이의 랜덤 숫자가 리턴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RealSense라고 하는 펑션, 얘는 0를 리턴하고 있는, 여기는 어떤 데이터들 하겠죠. 그리고 코드들 합니다. 코드, RealSense, RealSense. 실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기 위한 어떤 코드를 작성한다고 나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제 가짜로 온도계에서 랜덤하게 가짜 데이터를 읽는 겁니다. need fake data라고 할까요? fake data from fake sense. 요게 이제 이렇게 fake sensor로 돌보고 real sensor. 얘가 동작하면 나중에 얘도 동작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죠? 이 코드를 우리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다 코딩을 하죠. 그래서 먼저 fake sensor를 어떻게 하나요? 얘를 fake sense라고 하는 것은 얘잖아요. 얘. 그래서 얘. 그러니까 assign이죠. function to variable. 이렇게 돼요. 요게 첫 번째. 그리고 first class function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괄호 없이 펑션 이름만 그대로 이렇게 변수에다가 variable에 할당하고, 그런데 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넣어서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RealSense도 마찬가지 똑같은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결과. 첫 번째는 얘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얘의 결과가 나오죠. 아니네. 지금 엉뚱하게 들어가고 있네. 템프에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 그런 다음에 돌려야겠죠. 돌리면은 첫 번째 156, 두 번째 0. 156은 여기서 나온 거고, 그죠? 0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요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이것을 요렇게 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페이크 센스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페이크 센스. 응?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아니라 요렇게 볼까요? 페이크 센스를 요렇게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156 얘는 위에서 넣은 것이고, 그리고 얘는 x 넣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첫 번째 예제, sensors go이고,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두 번째는 function parameter go.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어서 연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